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 차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또 방산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에 좀 순방 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뭐 정상회의 참석차로 갔을 때도 이 어떻게 보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하나 나왔죠. 뭐 첫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방산과 원자력 발전 세제 외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났다는 부분이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논의됐던 부분이 중점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전해졌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대외적인 이슈에 주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세계 3위에서 4위권의 방산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올해 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 넘어설 것으로 얘기했던 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방산주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오늘 뭐 LG 넥슨,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대표적인 방산주들이 지금 이제 낙폭은 상승폭 많이 줄였지만은 지금 현재로 시장들에서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또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LG 넥슨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역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적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L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유도무기 그리고 이 감시책이나 레이더 같은 이런 그 방산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수주 잔고는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 1월이었죠. 2조 6천억 수준의 청구 2가 이 아랍에미리트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뭐 이를 반영할 경우에는 이 작년 말에 8조 3천억이었던 수주가 올해는 11조 원에 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수출 비중이 지금은 그 성장세가 내수보다도 훨씬 높아지고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보다도 이 해외 쪽에서 수출 부분이 이 LG 넥슨의 주가에 대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방위비는 전 세계적으로 증액을 하죠. 이 지정철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 증권사 목표 주가 11만 원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한 10% 정도로 해서 8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